아니요, 로드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아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는 거라. 제2의 고향도 되는 거죠? 신천시장 하면은 형이 먹을 게 다 여긴데, 형이 여기서 먹었는데. 여기서 출발입니다. 제가 여기 또 신천시장 꽉 잡고 있거든요? 7년차인데, 여기 저희 용병 투수들도 좀 갔던 데인데, 양고기집. 이 바를레임 여기인데, 여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하고, 그리고 여기 5시 오픈인데요. 예약 안 하고 갈 시는 무조건 5시 입장을 해주셔야 돼요. 아, 잠깐만. 여기 있네. 여기. 아, 없으면 서울 할 뻔했어요. 네. 그리고 여기가 양고기집인데, 삿포로식 카레를 나오는데, 카레가 정말 맛있어요. 세트 메뉴에 오뎅탕이랑 카레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단 말이죠. 근데 카레 고르면 일단 밥 한 공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요. 이게 오뎅탕이고요. 그리고 이게 오뎅탕이면 또 스지 오뎅탕이라고 그 도가니 탕에 그게 같이 들어가요. 힘줄 같은 게. 아, 맛있어요. 왠지 형들이 그거 다 했을 것 같은데, 몽짬뽕. 형들이 다 맛있다고 형들이 데리고 가줬었는데, 여기 국물이 걸쭉하더라고요. 여기 월요일, 화요일은 안 하거든요. 여기가. 저 신입 때. 야, 근데 똑같은데 여기는? 아니요, 여기에 강남 슈퍼가 있죠. 근데 여기, 아, 여기가 지금 CU구나. 네, 여기 팬분들 유튜브로 되게 많이 그 막 최충현하고 서영이하고 여기서 먹방 많이 했잖아요. 그게 아마 마지막 캐럴이었죠. 아, 네. 맞아요. 경산 맛집은 여기가 이제 꽃삼겹이 파는데요. 제가 경산에서 먹어본 삼겹살 중에서는 여기가 원탑이고요. 여기 뭐 주차장도 여기 크게 잘 돼 있고, 뭐 따로 막 이렇게 막 광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예. 고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골 같은 게 있는데, 예, 고기가 이런 살짝 이런 비주얼로 나오는데, 와, 여기 가면 진짜 거의 인당 5인분 정도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. 삼겹살 맛있는 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소뚜껑 이거에 꽂혀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.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. 부대찌개도 먹고 싶고 제육볶음도 먹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여기입니까? 장원! 아, 여기 아시죠? 아, 여기 맛있습니다. 저는 꼭 식사할 때 국물이 있는 걸 좋아하는데,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이 이렇게 있지만, 제 소울푸드 중에 제육볶음이 들어가 있고, 전 또 쌈 싸먹는 거 좋아하는데, 쌈 쌌을 때 좀 퍽퍽하다 그럼 이제 부대찌개 국물도 좀 먹고. 아, 여긴 정말 맛있어요. 그러니까 꼭 식사할 때는 여기를 꼭 가는 것 같아요. 여기 저기 사동 쪽인데요. 여기 살짝 이런 비주얼인데, 여기 살짝 아는 사람만 가는 맛집이거든요. 와, 여긴 진짜 추천드립니다. 좀 많이 매워 보이는데 진짜 별로 안 맵거든요. 제가 먹을 수 있는 정도면은 다 먹을 수 있는 정도라서, 여기는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. 여기는 맛있습니다. 하나 더 할까요? 아니요. 마지막 하나씩만 넣으시죠. 네. 아, 구공탄은 1등이지. 제가 막창에 이 약간 동글동글한 거 막창을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씹을 때 폭신폭신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맛있고, 저는 이 막창 먹을 때 그 소스 주잖아요. 막장 소스? 그거 잘 안 먹고 기름장이나 따로 소금만 달라고 해서 먹으면은 고소한 맛이 훨씬 풍부하게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아, 여기는 또 유명한 게 막창을 다 먹고 된장찌개 시킨 다음에 밥을 말아가지고 불 위에 이제 올려서 된장죽을 해 먹으면, 아, 이게 사실 좀 더 유명한 것 같기도 해요. 아, 너무 먹고 싶은데? 여긴 제 최애 집입니다. 현재도 가고. 찜닭을 좋아하시네요? 아니, 닭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? 네, 아니, 여기가 찜닭집인데요. 여기 가면 찜닭 먹는 사람이 없어요. 제육볶음. 제육볶음입니다. 근데 제육에서 진짜 불맛이 진짜 많이 나서, 그냥 가끔씩 지나가다가 여기 영대네 하면 한 번 정도 가볼 만한 집. 여기는 진짜 맛있습니다. 이게 체인이잖아. 네, 그래가지고 여기가 배달로 개대 쪽에도 먹었었어요. 있어가지고. 그래서 항상 처음 보는 후배가 형 밥 사주세요 하면 데리고 가요. 태인이도 신인 때 갔었고, 채응이 형도 처음 왔을 때 갔었고, 거의 다 선수들은 거의 다 가봤을걸요. 여기는 아, 제육 맛집. 찜닭인데 제육 맛집. 네, 형들도 다 그랬어요. 고향 맛집 즉석 떡볶이 있거든요. 여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옛날에는 간판이 이러지 않았는데, 아, 여기다. 이거였어요 원래. 볶음밥도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다 맛있고. 명소요? 명소라기보다는 부천에 만화가 유명하거든요. 만화 박물관 아마 있을 거예요.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. 근데 만화가 유명해요 부천이. 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있고, 생각보다 많아요 부천에. 뭐 저도 가보진 않았어도. 축구팀도 있고. 명절에는 좀 가족이랑 다 같이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,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, 추석 때도 저희는 야구는 하니까 야구 보면서 같이 행복한 시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요즘은 바쁘다 보니까 가족끼리 이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은데, 가족끼리 모이셔서 맛있는 식사하시고, 식사 다 하시면은 TV 틀어가지고 저희 삼성 라이온즈 야구 보면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가족들과 모두 재밌는 추석 보내시고요. 저희는 열심히 시합해가지고 야구장 오시는 팬들께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